뜨거운 김밥이야? 신기하겠다. 냉동 진공 포장해서 직접 공수했습니다. 아, 맞아. 순대, 그래, 순대, 그래. 감독님 되게 먹음직스럽게 생겼죠? 네. 빨리 이야기하세요. 먹을게. 아, 저는 요거는 인조고기 밥이라고도 하고요. 콩고기 밥이라고도 해요. 옛날 왜 콩으로 고기 만들어서 네. 여기 북한 사람들한테는 대중적인 음식인데 고난의 인군 살기 어려울 때 사람들이 고기 대신 콩으로 고기를 네, 만들어서 네, 먹던 네, 음식이고요. 네. 아, 그리고 요거 콩고기는 저희가 직접 아까 좀 전에 한국에서 가져온 걸 만드는 거예요. 네, 저희가 만들었어요. 요거 하나만 좀 마셔가시고 같습니다. 감독님 접어서 드십시오. 아, 네, 이렇게 접어요? 아마 처음 드셔보실 겁니다. 네, 처음 드실 이렇게? 거예요, 아마. 이렇게? 네, 네, 접어서. 네, 맞습니다. 약간 두부, 마른 두부 같은 거. 아니, 뭐가 들었어요? 밥이에요, 밥. 아, 북한 네. 대표 음식입니다. 입에 다 넣으셔야 돼요. 한 입에 다 드셔야지 맛있는데, 원샷. 아, 그래? 아, 원래 축구가 절반씩 하기 때문에. 전반전으로. 네, 전반후반으로. 그 맛있는 과목이 연장전까지. 연장전. 그렇죠. 네. 아. 매워질 텐데. 매워요. 아우, 어떡해. 진짜 현대끼면 이 밥에 네. 그 씹히는 맛? 나 그게 굉장히 좋았는데. 좀 맵다. 좀 맵다. 아, 맛있 때문에 진짜 맛있는데. 아, 정말 맵다. 감독님, 그게 북한 맛이에요. 네. 야, 순실이는 명태 식혜다. 이게 명태 식혜예요. 그러니까 명태가 그나마 가자미보다는 북한에서 그래도 조금 더 먹을 수 있었던 그렇구나. 고기거든요. 그래서 명태가 한때 막 많이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명태 식혜도 나왔다고 합니다. 어. 네. 이제 그냥 식사를 하시는데. 어. 입에 맛있어. 아,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다. 감독님이 해산물을 좋아하셔. 아, 저는. 근데 되게 맛있게 드시네요. 지금 침이 꿀꿀 넘어갔어요. 어우, 뼈 있으시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명태 식혜도 나왔다고 합니다. 어. 네. 뼈 있으시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뼈 있으시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뼈 감독님이 네. 뼈를 보지 못하셨어요. 뼈 쓰러 조심하세요. 어떡해요? 휴지. 네, 저 휴지 드리겠습니다. 야, 뜯겨. 아, 카메라가 있으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아, 어떡해. 진짜 귀여우시다. 너무 귀여우시다, 정말. 순대! 순실현이 표순대. 요거는 저희 이제 만나러 갑니다의 대표 미녀. 이순실 형님 아시죠? 그 형님이 감독님께 주려고 밤새 이걸 만들어가지고 보냈어요. 막 공수를 했습니다. 순실이 형이라고요? 그냥 축구. 아, 제가 봐서 알아요. 봐서 알아요. 예. 저번에. 아, 어떡해. 감독님이 아는 여자. 한점좀 맛집 봐주십시오. 예, 저. 어, 긴장돼요. 맛이 기가 막히실 거예요. 아, 뭐 순실편데 뭐. 긴장돼. 맛있네요. 어, 어떡해. 언니 가게 내라. 항상 감독이 인정난 순대 다 이러고. 아, 네. 베트남에 순대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언니. 다음에 새우젓 좀 좀 가져. 북한에 새우젓이라고 안 먹나? 안 해먹어? 소금에 찍어 먹어요. 소금 아니면 간장에 찍어서.